그게 우리가 흔히 지금 보면 교제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하는데, 크게 보자면 이제 하나는 눈이 너무 높아서 교제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도 있고, 요거는 이제 개인의. 근데 또 하나는 눈이 높아서가 아니라 나는 이성을 사귀고 싶다. 여자인데 남자 사귀고 싶고, 남자도 여자 사귀고 싶은데, 자, 기회가 너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때 하나의 큰 장벽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는 저는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런데 조금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야 되는 부분이, 이성교제, 우리 이제 남녀교제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수 당사자들이 나는 조현병임에도 불구하고 조울증임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다니는 사람은 나 절대 안 사귈 거야, 나는 일반인만 사귈 거야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결혼, 나는 일반인하고 결혼하지 정신과 다니는 사람하고 나 결혼 안 할 거야. 애초에 정신과 다니는 사람은 원천봉쇄 배제하고 있는 우리 당사자들 많아요. 애초에 정신과 다닌다면 쳐다도 안 보는 당사자들 많아요. 또 가족분들도 그렇고, 애초에 정신과 다닌다 하면은 사귈 생각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는 가족분들도 많고 한데, 저는 그건 대단한 모순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큰 모순인가. 내 자식은 조현병인데 며느리는 조현병은 절대 안 된다. 그럼 상대방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는 상당한 모순이라고요. 사실은 내 자식이 조현병이면 조현병도 관계없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조울증이면 조울증 관계없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이 터지고 나면 이성교제의 폭이 그래도 넓어져요. 우리가 정상인만, 그러니까 정신과 안 다니는 사람만 사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사귈 사람이 너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정신과 다니는 사람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사귈 사람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저는 여러 경우들을 많이 보잖아요. 결혼했는 경우들. 같은 환자끼리 결혼한 경우, 그 다음에 외국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 경우, 그리고 정상인하고 결혼한 경우 다 보는데,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경우들이 같은 환자들끼리 결혼했을 때 제일 행복하게 살아요. 서로. 그게 참, 우리가 환자들끼리 결혼하면은 저거 하나 아파도 골치 아픈데 둘이 아프면 저거 싸우고 허건 날 문제 생기지 않아요. 천만에 같은 환자들끼리 결혼했을 때가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이해해줘요. 위로도 잘 해주고, 힘들 때, 그리고 힘들 때 빨리 발견해요. 재발 조짐이 생겼을 때 빨리 발견해. 그 약도 잘 챙겨 먹이고. 자, 같은 환자끼리 발병했을 때가 서로가 병 관리를 잘 해줘요, 일단은.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해줘요. 거기에다가 재발하려고 할 때 빨리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요. 빨리 입원시키고 빨리 약을 병원에 가자 해서 주치의 찾아가서 약을 높이거나 입원시키거나 빨리 조치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자기도 같이 입원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멀쩡한데 괜찮은데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는데 내 혼자 집에 생활하려니까 난 너무 불안하다. 그럼 남편이 입원할 때 아내도 같이 입원하는 거예요. 이래서 부부간에 같이 입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 어찌됐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 견지에서는 같은 환자들끼리 결혼했을 때가 서로 정말 사이좋게, 많이 결혼했는지 횟수가 많이 됐는데도 신혼부부처럼 어디 다니면 항상 손 꼭 붙잡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사는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상인하고 결혼했을 때는 대다수 경우에 엄청 무시당하고 살아요. 이혼당하거나 전체 절반 이상이 이혼이라고 보면 돼요. 정상이라고 결혼했을 때. 이게. 자, 정상이라고 결혼할 때는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정신과에 다닌다 이야기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속이고 결혼하면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돼요, 나중에. 그래서 속이고 결혼했다가 이혼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결혼했는데도 나중에 재발했을 때 감당을 못해내요. 배우자들이, 정상인 배우자가 그 전에까지 자기들 연애하고 할 때는 철석같이 약속하죠. 뭐 해서
내가 절대로 그 가장 안 좋은 경우들이 이런 경우에 서로는 고백 이야기했어요. 이제 나 정신과 다닌다, 약 먹는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좋으니까 아무 내가 결혼하자. 근데 우리 시댁에는 부모님한테는 말하지 말자. 서로만 알고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결혼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최악이에요. 제발 했다면 부모들이 들어서 무조건 이혼해라.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혼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최악이고. 부모, 양가 시댁에서까지 다 알아도 재발하면은, 재발하기 전에는 뭐 정신병 뭐 있을 수 있지, 뭐 약 먹는 거 뭐 대단해서 우리는 뭐 그런 정도는 다 받아줄 수 있어. 막상 재발해서 험악한 꼴을 보이고 나면 상당수가 이혼해라 돼요. 본인도 남편도 감당이 안 돼서 이혼하려 하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혼 안 하고 사는 경우에도 자, 처음에는 다 괜찮다 하고, 뭐, 신혼 때야, 뭐, 서로, 뭐, 좋으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 보통의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신혼 때 좋았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멀쩡한 사람도 꼴보기 싫어지는데, 중간에 그런, 그게 오는데. 그, 나중에 되면은 그 남편을, 남편이 환자인 경우에 아내가 남편을 엄청나게 무시해야 돼요. 조금 자기 주변에 딴 남자들하고 자기 직장에 있는 다른 남자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시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환자고 남자가 한 경우에도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해서 무시해요. 그래서 무시당하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가 정상이라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산다? 아주 소수예요. 그래서 정상이라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꼭 고집하지 마라. 그리고 정상이라고 결혼할 때 미리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병원 다닌다라고 조현병이다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교육받게 해야 돼요. 배우자를. 미리부터 교육시켜서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재발하고 할 때 이게 다 대비가 되지. 미리 교육 안 시켜두면 다 재발하고 하면 다 파토나요. 감당을 못해내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외국 여자 데려와서 사는 경우. 외국 여자 데려와서 사는 경우. 절반은 도망가더라고요. 절반은 사기 결혼이라고 보면 돼요. 외국 여자 데려와서 사는 경우. 애초에 여자들이 들어와서 결혼할 때 같이 살 마음이 없이 들어와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들어와서 일정한 연한을 채우면 한국 영주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가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자기 일하러 가야 된다라고 해서 바로 별거 들어가는 여자들도 많아요. 외국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자, 이 외국 여자하고 결혼할 때는 매우 중요한 게 상대방은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제 이야기는 처갓집에다가 돈 팍팍 보내줘라. 뭐 한 달에 얼마 그 각자마다 원하는 돈의 액수가 다를 거잖아요. 한 달에 50만 원 보내주면 만족하는 여자도 있을 거고 한 달에 100만 원이래야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200만 원이래야 만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외국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할 때는 돈으로 사람 사오는 거라는 걸 나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으로 여자 사오는 거면서, 자, 돈으로 여자 사오는 거면 무슨 말이냐면 사올 때만 내가 목돈 천만 원, 이천만 원 들여서 여자 데려올 때만 돈 쓰고 그다음부터 돈 안 쓰려고 마음먹으면 이게 도둑놈 심보죠. 지속적으로 돈을 쓸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처음에 목돈 천만 원 들어가지만 그 다음에 매달 백만 원씩 보내준다. 이 마음을 먹고 결혼하면 그나마 이 결혼이 유지가 돼요. 그런데 목돈 들여서 딱 데려와서 그 다음에 난 돈도 못 벌고 뭐 딱 이렇게 당신 줄 돈 없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파토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모들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 외국 여자하고 결혼시킨 부모님들도 보면은 외국 여자라고 해서 너무 우리, 그러니까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마치 너가 못 사는 나라에서 데리고 왔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잘 사니까 가끔 좀 잘 사는 집들이 있어요. 그럼 잘 산다고 이 며느리를 좀 뭐라 그러나 약간 홀대한다 하나? 조금 뭐 돈이라도 좀 몇십만 원씩 보내준다고. 홀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야면 부부간에 자 데려왔는데 이 부인이 외국 여자가 부인이 마음이 좋고 남편한테
잘하고 좋은 마음으로 잘해줘야 이 병이 낫고 유지가 되는 거지. 부인이 화가 나서 조금만 들고 갈구고 싸워대면 대번에 재발하는데. 자, 이 시부모가 이 며느리한테 목에 힘줄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데려와야 되느냐 하면 외국 여자를 데려올 때는 진짜 사례관리사 하나 데려온다. 우리 사례관리사 하나 붙일라 하면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줘야 돼요. 이게 그렇잖아요. 거기에다가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례관리사 하나를 채용하려 해도 1대1로 붙어서 관리하는 사람 채용하려 해도 최소가 200만 원인데 그렇잖아요. 한 사람 인건비 생각하면 24시간 붙어 사는 사례관리사를 채용하려고 하면 300, 400 드려야 되는 거죠. 300, 400 드려도 좋은 사례관리사도 있고 제대로 안 된 사례관리사도 사람을 한 사람 사와서 내 아들 낫게 해달라고 지금 붙이려 하는데 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정말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 정말 해서 내가 며느리한테 정말로 애정을 다해주고 그 친정 다 먹고 살게 해줘야 돼요. 우리 집이 돈이 좀 있으면 막 돈 줘서 자꾸 친정 동생들도 저거 나라에서 뭐 하나 가게 차려서 하게 하고 뭐 하게 하고 친정을 다 먹고 살게 해주고 이 며느리를 정말로 귀한 며느리로 떠받들어주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이래야 이 며느리가 이 남편한테 잘하죠. 안 그러면 남편한테 잘할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좀 시어머니라고 구박하고 하면은 정말 영주권 얻을 때까지 입꽉 깨물고 버티는 거지. 영주권 얻고 나면 그 다음에 간다고요. 그 사이에 싸워가지고 재발하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라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우리 조현병이 있거나 하면 일반 남자들하고 비교해서 사는 여자 입장 재미없어요. 일반 남자들처럼 뭐 농담하고 뭐하고 뭐 이벤트도 할 줄 알고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무뚝뚝하고 무덤덤하고 뭐 감정 표현 별로 없고 사는데 재미가 아무래도 덜하다. 그러면 이 재미 덜한 거를 보완하는 그나마가 사람들의 어떤 진실성이고 사람들이 정직하고 착하고 이런 거 보고 연애를 해도 그냥 연애하는 거고 결혼해도 결혼하는 건데 이 재미없는 남편과 사는 이 부인이 이 남편한테 점점 정이 가고 잘해주게 하려 하면은 주변에 시부모가 잘해주면 시부모의 공을 생각해서 부모가 저렇게 내한테 잘하는데 내가 이 남편한테 잘해야지 해서 잘하게 전략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분이 다 이제 어차피 이성교제를 해야 되고 하는 입장인데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는 정상인만 사귀겠다고 정상인하고만 결혼하겠다고 고집하지 마십시오. 정상인하고 결혼하게 되면 대다수는 구박받는 길로 접어드는 길입니다. 나중에 되면 병 있다고 정말로 사람을 함부로 대해요. 그거를 그래서 정상인하고만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정신장애인끼리 서로 사귀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뭐 결혼까지는 몰라도 일단 사귀는 단계에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나가든 재활센터를 나가든 거기에서 정신장애인들하고 어울리는 자체가 대인관계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일반 사회로 나가는 건데 우리가 흔히 보면 부모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이 과정을 생략하려는 사람들 억수로 많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재활센터는 근처에도 안 오고 바로 그냥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근데 이게 중간 단계가 돼서 정신장애인들끼리 서로 만나고 하는 게 이게 다 경험이 돼서 대인관계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성 교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정신장애인 이성들과도 사귀어보는 이성을 센터에 가서 집단 단체 속에서 이성을 대하고 나아가서는 1대1로 사귀어보고 이게 또 다 이성교제의 경험이 돼서 이런 경험이 자꾸 축적이 되면 나중에 정상인 이성을 만나더라도 내가 훨씬 이전보다 스무스하게 잘 대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이게 중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하고 내가 나는 정신장애인은 애초에 안 사귈 거야 정신장애인하고는 뭐 애초에 결혼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